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무위키 한번 보자. 뭐라고 올라와 있나. 아, 또 하필 이걸 올렸냐? 아이씨. 개 웃긴다. 너 너무 동남아처럼 나왔잖아. 아프리카. 일단 넌 재능이 없어. 이거는 제가 경림이한테 경림이랑 5캐러 변전, 8캐러 변전 이런 거 하고 난 다음에 경림아, 너 킹오브 말고 딴거 알아봐. 넌 재능이 없다니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있는데, 과거 아프리카 시절 때부터 KOF 방송을 해온 BJ, 현재는 스트리머. 2014년에 아프리카 방송 딱 3개월 동안 띄엄띄엄했어, 취미 방송으로. 아프리카 초창기부터 방송 10년 한줄 알겠네, 누가 보면은. 최영일, 이광로 등과 함께 KOF계를 주름잡던 1세대 초고수 중한 명. 고려대 사범대학 출신. 이거 누가 썼어? 잘했어. 닉네임은 곱게 자란 놈. 또는 곱게 자란 배논. 배놈? 배논이야, 배논. 플레이 스타일은 자신만의 고유한 플레이가 있으며 따라할 수 있는 플레이가 아니다. 기본기에 판정, 거리 싸움에 능하다. 누가 썼어? 잘했어. 굿. 주력으로 다루는 캐릭터는 라이프 존스. 그렇지, 라이프 존스가 이거잖아. 형, 왔다. 이거 있잖아. 배논하면 떠오르는 캐릭터가 클락이지. 박정희. 배논하면 이거지, 클락이지. 니카이도 베니마루 당연하고, 료고 사가자키 클래식 장풍류라고 하죠, 장풍류. 그리고 크리스, 노멀 크리스, 야가미 요리 다이몽고로. 야, 대박이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누가 보면 내가 쓴줄 알겠다. 주력 캐릭터가 많은 이유는 상대의 픽에 맞춰서 카운터 픽을 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가 하수가 아닌 이상 웬만해서는 먼저 캐릭터를 픽하지 않는다. 이러한 행동은 그냥 한 판도 지기 싫어서 자신의 승리를 최대한이라도 올려보려는 계획이지만, 상대가 시간초과시 픽하지 않으면 도리어 화를 낸다, 이 개. 닥쳐. 그런 건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이런 자리에 쓰지 말라고. 과거 여고 교사. 맞아. 개인 사업. 맞아. SNK한테도 두 번이나 찾아가서 킹 오브 리메이크 사업도 하려고 그랬고, 이모티콘 사업도 했어. 학원 강사 등을 한 적이 있으며, 2018년 하순에, 그래서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다. 10월 기준, 트위치, 유튜브, 카카오, 아프리카에서 동시 송출 중. 인정, 맞아. 자, 방송 시작 무렵부터 유튜브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 및 어그로, 형화 따우로 주목을 받아, 방송 초창기부터 많을 때는 1000명에 달하는 시청자들을 모으곤 한다. 세살맨과의 대전, 경림이와 대전 및 화해로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더킹 오브 파이터즈 2000과 더킹 오브 파이터즈 98에서의 한중전 개최에 일조하는 등, 방송 시작 후 대전 액션 게임계에서의 뜨거운 감자로 평가받고 있다. 잘 썼어. 그땐 그랬는데, 나도 내가 그렇게 갑자기 주목받고 잘될줄 몰랐거든? 당황스러워서 내가 스스로 말아먹었어. 다시 좀 시작을 해야 될 때야. 아무튼 고마워. Thank you very much.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실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고, 야, 그때가 실력에 대한 자부심이 훨씬 대단했어. 지금은 상처받았어. 실제로 5인 단체전에서 한국의 5번 선수로 출장하여 당시 중국 원정 한국팀의 에이스인 셈이었는데, 중국 1인자인 샤오하이만은 초월적인 존재라 도저히 당해낼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오프라인 소녀는 미친. 컴백 영상. 그가 돌아온다 실화냐? 배논 컴백 스페셜 영상. 근데 컴백 후 킹 오브 실력 방송과 사이다 방송을 컨셉으로 걸고 있었지만, 현실은 시청자의 대부분인 격투 게임 갤러리와의 극대노 토크 콘서트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 지금도 대부분 격겔라 X됐다. 야, 격겔 솔직히 말해서 있잖아. 나랑 같이 가자. 너네는 나를 까고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미친놈처럼 막 나가는 거지. 아무튼 비판과 논란. 아, 여기서부터 좀 불안한데?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지라 여러모로 구설수에 올라왔다. 배논 vs A18 킴 사건. 이건 난 기억이 안 나. 배논 vs 백묘. 이거는 기억나. 백묘 배트페이지 운영자. 내가 이제 와서 언급 안 하겠어. 안 하고, 배논 vs 연문 사건. 나는 이거 그만 잘하는 사람 인정할 수 없다. 약간 이런 논리였고, 연문은 약간 좀, 아니 뭐 주캐전은 원래 그런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자존심 싸움이 있어서 격겔해서 뜨거운 감자였잖아. 지금은 다 좆도 부질없다는 가가지고 지금은 친해. 배논 vs 세살맨 사건. 그래, 이거는 뭐 윈도우 7이냐 10이냐. 아이, 이거 지겨워서 얘기 안 할게. 배논 vs 경림이 사건. 아프리카 2014년에 아프리카 경림이랑 진짜 열나게 싸웠지. 경림이가 나 욕하니까 나도 마지막에 8캐러 변전 이기고 나서 다시 한번 해줄게, 내가 특별히. 복수를 했어. 그리고 나는 딱 사라져버렸거든. 그래도 내가 돌아와서 경림이랑 막 싸우고, 막 승패 주고받고, 서로 화해하고, 지금은 베프.
자, 그의 행보는 언제나 화제가 되었고 논란의 중심에 항상 그거 있었다. 이 때문에 커뮤니티 내에서 평판은 좋지 않았으나 실력 또한 자존심에 걸맞게 엄청나기 때문에 게이머로서 그를 좋아하는 팬들도 꽤 많았다. 감사. 배눈 새끼를 인성으로 깔 수는 있어도 실력으로는 깔 수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을 정도야. 야, 나 그렇게, 근데 내가 그렇게 인성이 나쁘지 않아. 본인의 실력에 대한 자부심이 높으며 본인이 더 킹 오브 파이터즈 98 한국 1위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1위라는 타이틀에 굉장히 민감하다. 이제 아니야, 알겠지? 본인을 스스로 전설이라고 칭하는 것에서 그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야, 내가 먼저 나를 전설이라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전설이라고 먼저 불러줬어. 내가 처음으로 나를 전설이라고 한 게 그런 정신병자 새끼가 신선과 같은 탑게이머가 1위라는 채팅이 올라올 경우 이를 쉬 인정하지 않으며 이제 신선이 지금 1위라고! 오케이, 알았어. 이유를 말하는 과정에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나 사실과 다른 즉흥적인 멘트를 내뱉으며 내가 열폭하거나 정제되지 않은 멘트를 뱉은 건 맞는데 사실과 다른 말을 한 적 한 번도 없어. 이 또다시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하는 악순환이 유지되고 있다. 아이, 그래, 인정하자. 이건 인정할게. 오케이, 알았어. 중국 게이머들은 밥만 먹고 이치고 그만해서 이길 수가 없다며 킹창이라고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야, 이게 비하가 아니라 웃자고 하는 얘기야. 나는 나를 킹창이라 그래. 본인을 높이기 위해 사실과 다른 발언도 서슴지 않아 매 방송마다 큰 이슈와 논란이 되고 난다. 아니라고. 그러자 한중전에서 정인신선이 불리한 판세를 뒤집고 연승가도를 달리자 진심으로 정인신선이 최고인 것을 인정하였다. 인정했어! 지금 한국에서 신선이 제일 잘한다고 그 전에 인정했어. 아무튼 고마워. 각주도 고맙다. 배놈 본인이 정인신선의 스승이며 게임을 가르쳐줬다고 주장했지만 정인신선이 자신의 방송에서 이를 부정하였다. 내가 게임을 가르쳐줬다고 언제 그랬냐? 야, 신선이 알아서 나한테 당하면서 내 플레이를 배우고 알아서 내 캐릭터 배우고 알아서 흡수한 거지. 내가 언제 가르쳐줬다고 했어? 오늘 방송에서도 내가 신선 과외해준 적 없다고 내가 얘기했어. 무슨 본인 실력은 소년소극에 밀리지 않기 때문에 6개월만 연습할 시간이 주어지면 저들을 잡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하거나 자신은 재능이 뛰어나 남들의 10분의 1의 노력만 하고도 남들만큼 할 수 있다는 발언 등을 하였다. 잘 봐, 여기서 내가 얘기해줄게. 내가 한중전 때 소년이랑 3대3 무승부 찍어서 소년 주캐랑 내가 소욱 킹 오브 2000 한중전 때 소욱 7대0으로 이겼어. 소욱이 고로만 빼고 이효리 각의 쿄한 거의 주캐전에 가까운 싸움에서 나, 야, 쓰레기 캐릭터 장풍요 클락 야마자키 골라서 내가 이길 뻔했어. 그래도 9대10으로 졌어. 그러면은 된 거 아니야? 오케이, 인정?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본인은 후픽이 심리전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역으로 상대방이 후픽을 시도할 경우 이를 비난하는 내로남불의 형태를 보인다든지 게임에 본인 게임에서 패배 시 자신은 4년 혹은 7년간의 공백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다거나 슈팅이 이상하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 등으로 인해 배논의 방송에는 열성적인 팬들과 함께 과격한 안티들 동안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거는 내가 아주 약간 인정해줄게. 변명으로 보이는 것 같아. 알았어. 이렇게 다른 누군가를 까내리는 컨텐츠가 DC 인사이드의 코드와 맞았기에 격투 게임 갤러리의 갤주로 추앙받을 정도로 인기를 얻었으나 동시에 안티들도 대량으로 양성하고 말았다. 안티가 90%인 것 같고 방송 태도 또한 몹시 무성의하여 제 시간에 방송을 켜는 경우가 드물고 멘탈이 터지면 시청자에게 손가락 욕설을 하거나 한중전은 못 나갈 수 있으니 대타 구해라 같이 무책임한 발언을 하곤 한다. 죄송합니다. 지각왕이었던 것도 미안하고요. 시청자한테 법규한 거 그거는 내가 좀 나도 그냥 이게 방송이란 걸 잊었어 어느 순간. 그래서 뭐가 앞에 보이길래 그냥 이렇게 날리고 말았어 이거를. 근데 미안해. 아무튼 미안 쏘리. 그러나 이와 동시에 분명한 점은 배논이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 큰 이슈몰이를 한 덕분에 전반적으로 KOF게이 파이가 커져 정인신성, 동래영, 경리미 등의 시청자 수 또한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국내 KOF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은 분명히 호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야 씨, 고마워. 그래도 내가 좋은 일도 했네. 아, 나 좀 조금 망했어. 근데 괜찮아. 최근에는 2000을 돌리고 있는데 K, 이효리, 세스, 조 조합으로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어 클래스는 어디 안 가는 것임을 입증하고 있다. 누구야 씨. 뽀뽀해주고 싶네 이거. 고마워. 사랑해. 그 이후 방송에서 자신의 발언이 너무 경솔했었음을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꽤나 극단적인 성향의 DC 격투게임 갤러리에서의 비판도 틀린 말이 없다며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 격게임 갤에서조차 보다 성숙해졌다는 의견이 대부분. 이야 대박. 격게임 갤러리 님들아,
인정. 벽겜 갤러리 분들과 애증의 관계가 맞아. 아프리카 고인물 게임 대전 시즌 3 준우승 vs 정인신선 1대4패 뭐시 이거는 굳이 왜 적어. 알았어 인정. 케인베 SNKX 곱하기 홍대던전 2018 킹오브대 16강 vs 이츠 1대2패 이런 망할 씨. 어떤 개새끼 동네 오락시 대회 우승 다수. 이건 내 안티가 적었구만. 제가 어떤 대회를 우승했는지 목록 좀 보여줄게. 내가 잘 봐. 잘 보라고. 얼마나 우승을 했는지, 어떤 대회를 우승했는지, 그게 진짜로 동네 대회인지. 고려대 학생신문에서 킹 오브 게이머들 뭐 인터뷰한 게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킹 오브 쪽에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2000년 이오리스베 온게임넷 방송 킹 오브 KOF 라스트 2000 온게임넷 게임 방송이었어요. 온게임넷 라스트 2000 개인전 준우승. 이때 최영일이 우승하고 제가 준우승했어요. KOF 98 어게인 개인전 우승.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죠? 자 2006년 아니 대충 읽을게요. 에스파이터 이게 제일 컸어요. 에스파이터 대회가 우승 상금이 200만원이었어요 제가 1등해서 200만원 가져갔어요. 우승 상금. 이때 썰이 뭐냐면은, 자 저랑 동네 형이랑 불마랑 계획이 있었어. 350만원을 셋이서 나누면 얼마야? 대략 120만원 가까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뭔지 알아? 불마는 8강에서 떨어졌고 동네 형은 4위를 해버렸어. 그래서 1등이 나 베논 200만원, 2등이 시로, 시로가 100만원, 3등이 전영진이 50만원 가져갔거든. 내 상금 200만원 가지고 셋이서 65만원씩 나눴어. 그리고 나서 나머지 5만원은 셋이서 밥 먹고 사우나 갔어. 뭐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2000 KF 2000 개인전 우승 이런 게 작은 대회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작은 대회가 아니야. 전국구 고수들 다 참여한 대회야. 그래서 이때 어게인 2000에 2000 개인전 연속 두 번 우승했다 나. 여기 말고 이 이후로 업데이트가, 이게 좀 옛날 자료라서 업데이트가 3개 더 됐어요. 3번 더 해가지고 내가 개인전 우승 횟수가 21번이야 아무튼 내가 억울하다고, 억울해서 내가 읽어주는 거야. 알겠지? 내 나무위키 사진 후보를 여러분이랑 같이 정해볼까? 2000년 온게임넷 2000대 강타머리 했던 그때인데 이건 아니고. 이건 진짜, 아니 이 사진은 어떻게 갖고 있지? 그래 야 차라리 이런 걸로 하든가. 이렇게 해맑게 나온 거. 전술력에서 찍은 건 어떤? 에? 인간적으로 이건 진짜 아니고. 아 이거 뭐냐? 개웃긴다 진짜. 차라리 이게 낫겠다. 나이스 이걸로 가자. 이거 부탁해 부탁해. 진짜 인간적으로 이걸로 가주라. 베놈 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